네, 중간에 잠깐 정리를 드릴게요. 입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익 점수가 내가 미흡하다, 아니면 논술 점수가 떨어진다, 뭐 면접 점수가 떨어진다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딱 보고 압니다. 내 점수가 아직 부족하구나, 미달이구나. 그거에 못 미쳤구나를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하다 보니 이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 상황에서 나보다 더 외모가 더 나은 친구들은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에 지금 심정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젊었을 때는 그게 성형으로 어떤 관상이나 이미지가 바뀌지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살아온 삶 때문에 바꿔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젊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는데 결국 제가 젊어지고 좋아진 건 아니고 얼굴 상에서 편안함이 나타나니까 더 화색이 돌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뿐이지 정말 지치고 살 때는 피부색부터 나빠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힘들게 보면 공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미간에 주름이 더 가게 되고 더 공격적이 되고 근데 공격적인 건 지금도 변함 지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 이 정도가 좋아지신 거면 네, 옛날에 저는, 만났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죠. 굉장히 편안하세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사실 나이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 지금 나이가 39이거든요. 진짜? 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아기 낳고 나서 더 젊어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저는요, 한 번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쯤은 그 사진관 가가지고 증명사진을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22살 때 찍었던 증명사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때 사실상 20대 초반이면은 어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여자로서 가장 이렇게 좋은 시기죠. 예뻐야 될 시기인데 사실상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좀 받았고 또 하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 인생의 세상에 이제 쓴맛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고스란히 얼굴에 맞아요, 나타나는 맞아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그 사례자분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딱 한 번만 손을 대겠다 하면 저는 찬성에 또 한 표를 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서도 한 번은 만약에 또... 취업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성형수술을 한다고 무조건 예뻐지나.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주변에 실패한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보통 저 후배를 만나도 그래요. 언니 어디에 잘 고쳐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안 가봐서 너가 어디 고치려고 이쁜데?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도 하고 싶대. 야 너 이뻐 그랬대. 언니는 이쁘니까 그런 말 하지만 자기네들은 컴플렉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만 조금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여기를 쫙 올렸더니 이게 높아지니까 입술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또 도드라져야 돼요. 입술을 하니까 이게 또 들어가 보인다고 여기를 이렇게 깎고 그리고 여기가 눈이 또 작아 보인다고 눈을 더 크게 한다. 저는 정말 주변에 진짜 어떻게 돈을 들이고 자기 원래 모습보다 저렇게 실패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른 일을 못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과도하게 미용 성형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딱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화상 환자라든가 뭐 교통사고 후유증 선천성 기형에서 재건 성형만 했을 그게 때는 성형이었죠. 그게 성형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다 뜯어고치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외모 지상주의 그 벽을 좀 허물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용 성형이라 보니까 무조건 이뻐지는 쪽에 포커싱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성형수술은 이뻐지기 위한 수술보다는요 인상이 좋아 보이거나 너무 세 보이지 않는 인상 그런 것들을 원하는 성형을 더 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눈이 너무 찢어져 있다든지 그 면접관이 봤을 때 처음에 썩 호감이 안 가는 인상이 있잖아요. 너무 세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거나 환해 보이거나 그런 걸 바꾸고자 하는 성형이 많고 그래서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채용을 원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성형 패턴으로 봤을 때 이분이 원하는 성형은 제가 볼 때는 이뻐지는 것보다는 좀 더 호감이 가거나 그렇죠. 순해 보이는 그런 성형을 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그 성형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론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제니스 이안이라는 가수의 S17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7살 때. 이 곡이 17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졸업식 시즌에 틀어요. 근데 노래 가사에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내 나이 17살에 알았다. 못생긴 여자에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너무너무 슬픈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걸 배웁니다. 절대로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절대 외모를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마라. 이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는 정말 지키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지키기 너무 힘드니 그냥 현실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저 여자분이
외모 때문에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모를 수술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꿔야 될 편견을 내버려 둔 채 그 여자 얼굴을 바꿔서 해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슬프죠. 슬프죠. 예, 공감해요. 성형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성형 수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천지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생기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5. 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진짜? 김태훈 씨와 동갑 아니에요? 김태훈 씨하고 동갑. 아니 왜 난 동안이야 그럼?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딸의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성형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세계 1위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영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시술을 했으니까 네네. 요새 많이 하는 보톡스라든지 필러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렇죠. 취업 성형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경쟁력 때문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단순하게 좀 더 이뻐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취업 성형은 이미지 메이킹이죠. 좀 더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지적으로 그리고 상대에서 신뢰감을 상대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성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선호할 인상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중에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결혼 인상은 아주 좋고 저런 인상한 면접에 좀 불이익을 받는다. 그걸 왜 굳이 골라? 아니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되니까. 좋잖아. 그럼. 장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이 있어서 믿음을 주는 인상이죠.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뢰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항상 면접관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외모에서 보면 눈꼬리가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광대가 발달을 했는지 그다음에 턱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꼬리가 조금은 떨어져 보이거나 순한 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떨어져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형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상하면은 박철 씨 인상 진짜 좋거든요. 후덕하고. 박철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제 박철 씨 같은 인상은 취업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이직하는 경우에 편안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죠. 아니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요. 네.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깍쟁이 같고 재수 없는 인상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을 하실 때 말하는 말 톤이 있죠. 톤이 조금 저음으로 깔리느냐 아니면은 높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아들만 켜서 그런 것 같아. 네. 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들들아 싸우지 마라 이게 안 되고 야 피나잖아 그만해 이렇게 아들들을 그렇죠. 키우다 보니까 그 영향도 아들 있었지. 키우는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상담을 할 때도 보면 딸을 키우는 어머님들하고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하고는 인상하고 목소리가 점점 바뀌어가요. 그렇겠지. 톤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사실 근본 하시는 자연 미인이거든요. 상당한 네. 미인이시죠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죠. 저는 만약에 고친다면 어딜 고치면 돼요? 저기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확 웃으면서 좀 더 금로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름 관리라든지 눈가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볼살이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체중이 증가를 하면 찔 수밖에 없지만 같은 체중이라 그러면 몸에 있는 체지방은 증가하지만 얼굴 지방은 감소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다행히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자연스러운 시술의 형태를 잘 이용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젊게 보이는 절대 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여자분들 보통 보톡스 맞잖아요. 네네. 근데 보톡스 맞으면 어떤 기간이 있는데 분명한 건 처음에 시술할 때는 자연스럽고 괜찮았어요. 근데 네. 뒤로 갈수록 맞아. 시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자꾸 욕심내서.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이게 본전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 그게 아니고요. 네.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생화학약품이에요. 독소예요. 독소를 이용해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얇게 하는 그런 시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각턱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죠. 우리가 여기 있는 씹는 저작근에다가 보톡스를 놓기 때문에
맞고 나면 갸름해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눈가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할 때 눈인데 선하게 웃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톡스의 파워가 너무 세면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만 움직이고 눈은 전혀 안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톡스 잘못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맞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맞고 났을 때 역가가 좀 세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그게 독소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간은 좀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보통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서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과하게 해야 되는 수술이 있고 조금 모자라게 해야 되는 수술이 있어요. 모자라게.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덜합니다. 왜냐 그러면 과하게 해놓으면 빼지를 못해요. 주사기로 넣었지만 뺄 때는 주사기로 못 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부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수술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처음에 조금 넣고 시간이 지나서 좀 부족하시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찔끔찔끔. 그렇죠. 이만한 비용 냈으니까는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많이 넣었다가 만약에 그 지방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부위가 어딘가요? 성형의 처음은 이제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눈, 그다음에 이제 코 성형부터. 눈 성형과 코 성형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성형이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가슴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가슴들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요? 주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자분들이 성형하는 거는 남자분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성형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쟤는 항상 나보다 공부도 좀 못했고 좀 떨어지는 친구였다라고 했는데 외모가 나중에 훨씬 이뻐져서 나타나죠. 경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저 친구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야 돼. 진짜? 그러면 이제 B컵. 근데 너무 이제 C컵 이상 올라가면 한국 체형에는 맞지 않습니다. C컵이나 D컵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 체형이 좀 작기 때문에 그건 약간 오버를 하는 거고요. 되게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정도는 D컵 정도. D컵. 이제 B컵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 이 용량을 넣을 때 보통 한 300 정도, 300cc 정도, 그 정도 넣으면 이제 B컵 정도로 가는 거고요. 200에서 250cc 정도, 275 정도 넣으면 이제 풀 A 정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님이 만약에 조금 미모가 빠져서 취직이 안 된다. 네. 본인의 따님이면 수술을 시키실 건가요? 권할 수 있죠. 지금 제 딸이 이제 중3인데요. 그 코가 조금 큰 편이에요. 큰 편이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코의 성장도 19세까지 자라게 되는데 코가 나중에 좀 커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크면은 아빠가 좀 줄여주겠다 그랬더니 본인은 싫대요. 본인은 싫다 그러는데 지금 싫다 그래도 나중에 대개는 이제 성장이 끝나면은 거의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쁜 부분은 절대 할 필요가 없죠. 욕심부리면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잘 알고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해줄 수 있겠죠. 성형 상담으로 왔을 때 고칠 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코 이쁩니다. 눈 이뻐요. 근데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고 얘기를 하시고 이미 수술도 5번, 6번, 7번 심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수술을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안 시키게 되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꾸 진행되다 보면 결과는 인위적으로 가고 어색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성형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욕구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본인 생각과 그다음에 다른 생각, 지인분들이나 가족들과 잘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성형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재밌고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네. 전문의 천지훈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을 앞둔 딸, 과연 성형수술을 시켜줘도 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판정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을 시켜줘야 한다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성형수술 시키지 않는다 하면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백인의 선택 어떤 쪽으로 기울였을까요? 여러분의 선택 들어주세요. 선택의 고민. 힘없고 돈도 못 벌고 나는 남편이 나한테는 쓰레기야. 그것도 냄새나는 쓰레기야.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 살기 위해서 이혼하지
이 여자가 나랑 평생 살면서 나한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갚겠다는 거죠. 본인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 참고 살아라는 걸로 억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혼에 반대하는 분이 박철 씨. 그 틀 안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사 생활 하는 내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누라하고 자는 시간보다 강도하고 자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헤어지지 않는다면 행복했었다. 이겨냈다는 거죠. 어머니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들어주세요. 오, 뭔가 파란빛이 파란빛이 맞습니다. 자,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야, 78대 22. 80%야, 80%. 야. 가장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이제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슬프네요. 유명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진 싸이도 정말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정말 개성 있고. 네.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유행이 지난다면 그냥 생긴 그대로의 인간미에 그렇죠. 반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김태훈 씨도 막 개성 있고 좋잖아요. 응? 성형을 자꾸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외모에 대한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아우 조금만 고치면 이쁘겠다. 난 가해자가 된 거야. 그렇죠. 전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걸 늘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정말 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인생 고민 해결쇼 신세계.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